안녕하세요. 프리버드 통 기아입니다. 네. 이건 네. 뭔가요? 네. 이건 뭔가요? 독특한 기타 왔네요. 네. 네. 스트라토캐스터인가요, 이거? 네, 스트라토캐스터를 어쿠스틱화 시킨 스트라토 스트랫 와. 어쿠스틱. 어우, 어려워요, 이름도. 예. 완전 일렉 기타 같은데요? 예, 느낌 느낌이? 자체가 좀 예. 재밌죠? 예. 네,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지금 팬더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팬더 오리지널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아.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작죠? 아무래도 바디 자체가 그죠. 일반 통기타보다는 체적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기타입니다. 예. 네. 요 기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일렉트릭 기타 스트라토캐스터 모양을 형상화시킨 모델이자 아. 네. 아무래도 근데 요 기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픽업이 장치된 모델인데요. 통기타 소리보다는 아무래도 픽업 소리 위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 통소리를 먼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통소리 먼저 예. 들어보겠습니다. 별 기대는 하지 마세요.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기타 바디가 굉장히 짜증나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예. 이 바디 사이즈에서 그런 큰 울림을 찾는 건 자체 욕심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욕심 자체도 큰 욕심이죠. 그렇죠. 예. 이거 확실한 컨셉을 갖고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네. 예. 전에도 소개시켜드린 제품이 있어요. 전에는 이제 텔레캐스터에서 되는 텔레코스터를 예 해드렸는데 이거는 그거 똑같이 나온 제품인데. 그냥 스트라토캐스터형으로 나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거 이제 스펙 알려드릴게요. 지금 전판 같은 경우는 스프루스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검정색을 색칠했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가문비나 스프루스를 사용했고요. 옆판하고 뒷판 보시면 파이버글라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오베이션 기타라고 하죠. 뒤에 볼록하게 동그랗게 나왔던 기타가 파이버글라스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파이버글라스로 했고요. 일렉트릭 기타처럼 그 볼트 네 개로 볼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넥 뒤에가 딱 보시면 뭘로 됩니까? 메이플이죠? 네. 네. 일렉트릭 기타 스트라토캐스터도 메이플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힘이라고 보통 우리가 힘 박는다고 하는데요. 요건 로즈드로 되어 있고요. 그 일렬로 되어 있는 줄감께 스트라토캐스터의 전형적인 줄감께 그렇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네요. 그렇죠. 네. 그냥 스트라토캐스터 넥에다가 그냥 생넥을 막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나무가요? 파이버글래스요. 아, 재질 예, 파이버글래스로 된 거고요. 픽업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피시맨 픽업을 장치를 해놨고요. 예. RCS3라는 픽업입니다. 볼륨 있고요. 튜너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베이스, 미들, 트러블. 뭐 팬더에서 만든 제품이긴 한데 팬더랑 마크가 찍혀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9V짜리 건전지 박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 50W 걸 꽂을 수 있는 라인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요. 지금 예. 지판 같은 경우 로즈우드 되어 있고요. 브릿지도 로즈우드로 되어 있죠. 근데 상현주가 보면은 우리 스트라토캐스터형이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 보통 보면 통기타 상현주가 아니라 일렉트릭 상현주가 붙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것도 보면은 터스크 스타일로 되어 있고 이것도 터스크로 되어 있네요. 아. 근데 이거 보시면은 사운드 자체가 오버리라고 해서 동그란 게 아니라 타원형.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약간 계란스럽네요. 그렇죠. 예.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의 그런 그 사운드를 가지고 있네요. 껌에 가지고 손자국 잘 난다. 예, 열심히 닦으셔야죠. 근데 아무래도 요구타 같은 경우는 좀 모양 위주로 아무래도 무대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건 확실한 공연용이. 네. 아무래도 이제 픽업 장치가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기타를 많이 사용하시는 밴드 같은 데 공연에서 요걸 가지고 가시면 하울링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적겠죠. 아. 아무래도 바디가 작다 보니까 하울링이 작고 또 간편하게 일렉트릭 기타 쓰시던 분들이 좀 큰 통기타 쓰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리고 그냥 가지고 다닐 때도 아무래도 일반 통기타보다는 바디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팬더 메이커란 또 메리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렉트릭 기타의 명가 아닙니까 팬더. 그렇죠. 근데 이건 일렉트릭 어쿠스틱이기 때문에 밴드에서 밴더를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면 있고 그래서 밴드에서도 그렇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까는 마이크 소리로 해가지고 그냥 생소리 들어보셨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그 PC맨 프리시스 3라는 픽업이 당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업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역시 우리 예상은 맞았습니다. 네, 네. 유기타는 픽업 소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주 좋다. 네. 통으로는 네. 사용할 집에서 조용하게. 그렇죠. 어떤 분들은 때. 또 네. 집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기타 못 치겠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파트 요즘 사시는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뭐 아래층 위층 소음관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좀 작은 느낌의 기타가 없냐 그럴 때는 그럴 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사일런트 기타 일부러 막 더 비싼 거 사용하시잖아요. 그거보다도 또 이런 것도 하시면 통소리도 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아, 네. 괜찮네요. 네. 네. 픽업 소리가 좀 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세요? 픽업 소리. 저는 이런 공연 때 이제 락 밴드들이나 이런 밴드들이 이런 어쿠스틱이 필요할 경우 있을 때 하나 있으면 멋도 있고 팬더고 하여튼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그 용도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또 검정색이다 보니까 무대빨이 먹어주죠. 네. 네. 그 정도 용도로 쓰시면은 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팬더 스트라토 어쿠스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